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독특한 종족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지노스 이클레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뽑히거나 선택받은 인종, 종족 또는 혈통을 의미합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분리되거나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또는 거룩해짐을 얻는 것과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단순히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특하고 분명한 혈통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혈통에 속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출생,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특정한 닭을 고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지 가장 외형적으로 좋은 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품종, 선택된 품종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바는 닭들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당신을 다른 혈통, 다른 인종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독특한 종족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당신의 고유한 독특한 본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당신의 종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조상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 당신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분을 주시고 당신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선한 일의 열심인 그분의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처음이자 가장 좋은 것, 최고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나쁜 사람에서 조금 개선되어진 좋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한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얼마만큼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선택되어진 특별한 새로운 종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비한 제사장의 종족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며 환경과 상황을 다스렸던 왕의 종족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신성한 빛의 종족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참된 정체성이며 이것이 나의 참된 신분이며 이것이 참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들과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거룩해져가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이며 거룩한 족속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선택받은 특별하고 신성한 종족인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대면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보물로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한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특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은 독특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은 빛나고 있고 특별한 목적을 따라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 위에서 오늘도 상황을 지혜롭게 대면하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독특한 유일한 특별한 보물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덕과 완벽함을 나타내며 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독특한 유일한 특별한 보물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덕과 완벽함을 나타내며 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